Times. 네, 예고해 드렸듯이 초심자 여러분 꼭 보십시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오입니다. 지오, RG, 지오. 초가성비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초가성비가 맞고요. 여기만 가리면 네. 얼마짜리 같으세요? 아, 그러니까요. 절대 30만 원으로 보이진 않아요. 31만 9천 원인데 가격이 30만 원대 심지어 초반입니다. 초반. 극초반. 네. 이게 최근에 했었던 게 2023년 5월에 하나 했었는데 GRG 140 모델. 이게 지금 가성비가 만점 만점 받았어요. 20 20. 아마 오늘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비슷한... 싶습니다. 20 20에 사운드는 22 22. 그래서 총점이 73 73. 와, 아니 무슨 최고의 기타인데. 네, 31만 원짜리가 32만 원짜리가 73. 네. 그렇습니다. 되게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2016년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2016년에는 새로 나온 GO 시리즈 아이바네즈 장점의 수혜자 GO vs 스피어 볼만하네. 이게 교영 씨랑 같이 했던 리뷰였는데 점수는 789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를 해 보면서 아이바네즈 GO 시리즈 오늘은 네 대를 해볼 거예요. GO의 뭐 오늘 QA, PA, 다음 시간에는 뭐 PA1, SP까지 여기서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GRX70QA 31만 9천 원이고요. Made in China. 31만 9천 원, 놀랍죠? 아, 요새 차이나에도 그렇게 싼 거 없는데.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 이 가격이. 전장 98.5cm, 무게는 3.33입니다. 333. 네, 두께는 43mm, 12프렛 뒤뚤레는 77mm고요. 탑에 퀼티드 메이플 아트 그레인 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QA입니다. 퀼티드 메이플 아트 그레인. 네, 바디는 포플라. 넥은 메이플입니다. 네, 스트링 009 게이지 사용하고 있고요. 네. 너트너비 42mm, 지판목재 하토바. 하토바. 네, 지판목을 만지면 305mm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프렛. 픽업은 인피니티 픽업 세트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R, RS, R 해서 험싱 험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에 브릿지 T106 사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 사운드 놀랍습니다. 좋은데요 그냥? 30만... 32만원인데? 예. 이상하네. 원래 아이바네즈는 마샬이죠.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사운드가 살짝 그런 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심플한 느낌?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 살짝 투박한 느낌이 약간 있을 것 같은 정도. 있을 것 같은 정도. 네. 근데 투박하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걸 생각하고 들으면 좀 저렴해서 좀 투박한 느낌이 좀 있기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 안 하고 들으면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컬러는요. 이게 트랜스페어런트 블랙. 아, 블랙이죠. 네, 트랜스페어런트 블랙 선버스트고요. 그냥 선버스트도 있고 트랜스페어런트 레드 버스트도 있고 블루 버스트도 있습니다. 네 가지 색상. 네, 다 이뻐요. 좋습니다. 아, 이게 이펙트 빨리 좋겠죠? 아! 이게 32만원짜리 소리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 네. 난리 났네 이거. 아... 이게 뒤에 감겨요. 퍼지지도 않아. 야, 큰일 난데. 야. 깡패. 깡패. 진짜 놀랍네요. 와. 네, 좋아요. 그러면 반주를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마이어로 갑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야. 야.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성비 역대 최고지요. 이거 최고지요. 예. 네, 최고지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최고인데요? 네, 최고입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1, 가성비 20,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2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3, 평균 점수는 74점.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뭐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 네. 그 누가 그 뭐 자녀분들이 기타 사달라 그러면 그냥 이거 사다 주시면 돼요. 고민 없이, 고민 없이 네,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음 시간엔 GRGR입니다. GRGR 리버스 헤드예요. 리버스 헤드에 네. 저게 벌이죠, 저. 그렇죠. 포플러 벌 해서 뒤에 PA가 붙습니다. 네. GRGR 221 PA 모델 399,0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 원이 넘지 않는 기타.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GRGR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